서울에 계신 분 확인하시려면 780장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대구 방송국을 연결해서요. 또 가족 한 분을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구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의 정창순 씨가 지금 화면에 비치시는 분이신가요? 네네. 네. 아, 그러세요? 서울의 네. 정기용 씨 작은아버님 되시는 분이 나와 계신데요. 아, 지금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지금 네, 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화면에 얼굴 좀 비춰주시죠. 네네. 저 보세요. 작은 아버님 되시는 분이신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지하지? 네네. 맞습니다. 말씀 나눠보세요. 창순이가? 예, 나 창순입니다. 작은 아버지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어. 아버지!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어? 저 얼마나 고생했니? 왜 이렇게 늙으셨냐고. 늙었지. 난 아직 살아도 되고 말자. 그래. 나 서울 올라갈게요. 올라갈게. 어디서 만날까? 나 KBS로 가지요. KBS로 네. 내 집도 가겠습니다. 계좌 안은 들어와. 네. 나 저희가 저 오늘 오후까지 계속 방송하니까요. 나 지금 바로 가지요. 뭐 고속버스 타고. 뭐 말씀 나누실 필요도 없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저 근데 저희는 궁금하니까요. 방송국에 계시라고요. 나 옆에 계실게. 정창순 씨. 방송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중앙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어요. 네.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박수로 함께 계십니다. 저기요, 큰어머니요. 저희 어머니시고. 저 이제 45년 만에. 아이고, 너 찾으려고 얼마나 이럴 줄 알지.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됐구나. 80이신데, 20년 전에 아버지 내가 찾으려고.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머리가 다 백발이 성성해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오라버님을 찾으신 어느 여자분께서 가시면서요. 저희한테 그런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네. KBS 건물에 붙어 있는 벽보가 한 장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네. 다 찾아주세요. 저희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가시면서도 그렇게 다른 또 이산 가족을 걱정하시면서 가셨어요. 또 뭉클하게 만드시더군요. 네, 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만남의 광장에서 지금 가족들이 만나고 계세요. 말 바꾸는 놈하거든. 해방되고 있는 놈 엄청. 얘가 저 철도경비대 원으로 있었거든. 네, 이따가서 네. 거기서 부하들 대부분 넘어오느라고 네. 어, 고통이 심했지 굉장히. 아, 그럼 피난 나오실 적에는 형제분들 다 나오셨습니까? 아, 형제분 다 안 나왔지. 내가 먼저 나오다가 네.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내이지 대부분 나오려다가 막내한테 가니까 막내 벌써 또 났어 또. 아, 먼저 그게 다 해준 거야. 거기서부터 바로 밑에 동생 분은 피난 나올 때 어떻게 계셨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나왔지. 제일 먼저 나왔지. 4년 전에 나오고 41년도 부하들 데리고 이제 구순했지. 청교 773번. 네, 지금 자연이... 중앙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고무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한 이웃에 살았는데도 6개월 전에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에서 이제 개성으로 명동 여중 다니느라고 개성에 들어와서 있었거든 네. 내가. 그러니까는 이제 몰랐지 이제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이제 찾느라고 찾았는데 이제 찾아서 나를 알고 이제 온 거지 네. 이제 조카니까. 아침 방송 듣고 왔습니다. 아침에 8시 반쯤 내가 네. 방송에 네.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네. 육촌 아빠 왜 저기 윤회 있잖아. 네. 윤회. 윤회는 만났어 내가 벽보 네. 붙인 거 보고. 네. 윤회는 만나가지고 거기 집에 갔다가 왔잖아. 예. 그 연애는 뭐 자꾸요. 그런데 연애하고 후자는 예. 모르겠어 안 나왔는가 봐 천생. 글쎄요. 고향 친구들은 다 만났는데 저는. 고향 친구들도 다 있다고 이제 예. 오빠 그래도 육촌 오빠 만나니까는. 예. 그런. 육촌 오빠 만났어요 저기 벽보 써붙인 네. 거 보고요. 만나시면 참 기쁘시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네. 조카를 만나시고 벽보를 통해서 동생을 만나시고 예. 아직도 찾아야 될 가족들이 많다고 하시는군요. 그럼 두 사람이 네. 한참 뭘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 서울에 지금 여섯 분 가족이 나오셨어요. 부산에 동생을 찾으신다고요. 네, 뒤를 보고서 벌써 맞아 그러시는데 네, 네. 부산이 나왔거든요. 네 부산 네 지금 남자분이 나와 계신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에는 엄문혜 씨께서 오셨는데요. 저
저 조금 후에 이제 화면에 비치실 거예요. 엄문혜 씨 옆에는 또 형. 엄문혜. 아 이쪽이 엄문혜 씨고요. 이쪽은요. 엄무 안해요. 아 형제분이시군요. 네. 형제죠. 그리고 저쪽에 또 할머님도 나오시고요. 할머님도 나오시고 또 다른 가족들도 여섯 분이나 그냥 모두 나오셨군요. 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네 여기 부산입니다. 네. 지금 엄영화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서울에는요. 서울 여기요? 네. 저기요. 저 아예 서울 집이 어디지? 모르겠어요. 서울만 하세요. 아 서울이고 예. 춘향이국에서 예. 저 아버지가 식당에서 경영했었지? 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후에 네. 성여원에 있다가 예. 어 형님이 용산경찰서 옆에 고아원 있지? 그것도 몰라? 그 자세 모르겠는데. 어. 할머니 뭐야? 개모 있는 거 알아? 네. 개모 얼굴 크지? 네. 어 맞았어. 저 나 어머 와네요 와네. 와네라고 네. 어, 와네라고 나는. 예? 나는 와네라고. 예. 어 가운데. 중간은 난 몰라요. 어 큰형님은 문해고. 예. 어 큰형님 여기 계셔. 어디? 여기. 여기. 말씀하세요. 나 큰형이다. 그때 용산에 왔다가 저기. 용산 몰른대요. 그 거리 가서 있으라고 그랬잖아. 예. 그 바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거네 지금 여태. 말도 달라졌구나 아주. 여보세요 서울. 네네. 네,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 엄영화 씨가 말이죠. 네. 3년 전부터 몸이 아프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말이죠. 아우 네. 몸을 지금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셔요. 네. 말씀도 제대로 잘 못하십니다. 아유 참. 예. 네. 저 그럼 형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달려 내려가셔야 될 텐데요. 네. 가족이 무척 많으시군요. 네 많아요. 그럼 내려가야지 뭐 이렇게 방송국으로 가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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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갈게. 예, 방송으로 오세요. 저 잠깐만요. 아무래도 엄영애 씨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게요. 저 가족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할머님도 나오셨고요. 할머니. 할머니. 고맙다. 예? 고마워. 예. 저길 보세요. 앞을 보세요. 모르는데 모르는데. 예, 우리 할머니를 모르니 높이 여기다가서 만났는데 어여우느라. 응, 내려가게. 내려갈게 내가. 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네. 그래.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아, 이쪽에 지금, 아, 네. 다시 한 번 또 여러분 축하의 박수 좀 쳐주세요. 네. 3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니? 아까 전화로 빨리 오시라고 하던 분들 지금 만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버지 6.25 때 난지당에서 돌아가셨잖아. 네, 모녀와 또 언니와 동생이 만나셨습니다. 아까 전화로 확인하시면서 굉장히 우시던 분이시죠. 네. 지금 금세 방송했는데 금세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쉽게 만나실 수 있는 거를 그동안 그렇게 못 만나셨군요. 하나도 안 잊어먹었는데 얘만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내가지고 잊어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원이 됐다고요. 근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소서. 어머니 아버지가 글로 보내서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가셨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손녀딸을 괜히 보냈다고. 괜히 보냈다고 소리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가셨다고. 왜 할머님께서 혼자 손녀를 보내시고 그 손녀를 못 보시고 눈을 감으신 걸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시네요. 그거를 못 찾고 살려면 그냥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이제 찾았습니다. 저승일의 소리도 죄책감을 너 저기, 느끼고 말이시죠. 저기 엄마 너 어렸을 적에 애기 깐난쟁이 애기 생각나? 남자 동생 하나 봤다고 좋아했지 우리. 응? 동생이야 얘야. 여기 여기 동생 남동생. 네 영진이에요. 아유 영철이 얼굴 같으면 똑같은 얼굴 이렇게. 얼굴이 안 변했어요? 얼굴이 아무래도 변했죠. 아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고생을 그럼 많이 혼자 사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을 안 해서 이렇게 남매를 데리고서 내가 36년 동안 33년 동안을 내가
유교군 나고 나서 얘는 난지 6개월이고 이거는 7살이고 이건 5살인데 여태까지 내가 아주 그냥 이것들 버려줄까 해서 내가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살려면 내가 이 아들을 키워서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서울에서도 우리가 꼽는 가정으로 살다가 6.25가 나가지고 엄마 고만해 이 아들을 엄마. 키워서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그만하세요 엄마 고만해 33년 동안 그냥 만나내 먹어 가진 노력을 다하고 아들 딸들 잘 키우려고 버려주지 않고 잘 키우려고 그래도 하나도 안 버려주고 여태까지 네. 효자고 네, 네. 내가 그냥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그냥 우리 아들 딸만 잘 되라고 네. 우리 아들 딸 남매만 잘 되라고 그러는데 이제 삼남매가 잘 되라고 네 이제 되셨어요 이제 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축하를 아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울에서 꼽던 집이라고요. 서울에서 우리 가정이지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꼽던 집인데 6.25가 이렇게 망쳐놔서 딸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 자식들이 버려줄까 봐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하고 홀로 키우시면서 고생 많으셨군요. 우리 아들 딸들만 훌륭히 되라고. 또 다음 사람 방송해야지 엄마. 찾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마셔주시고.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시다 보니까. 혼자 손으로 키우시면서 네. 정말 힘드셨군요. 어머님 지금 저. 버려줄까 봐요. 그거 아주 저기 어떻게든지 그냥 버려주지 않게 키우려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혼자 손으로 키우시느라고 그냥 그렇게 뭐 수치에. 네. 아버지 있는 사람도 버려주는데. 네. 아버지 있는 사람도 허다하게 버려주는데. 여태까지 효자예요. 근데 아들을 정말 잘 지었어요. 여태까지 효자예요. 어머니 갔다가 조금 뭐라고 그러셨죠? 네? 내가 뭐라고 다 일러도 그냥 고개 푹 쓰그리죠 어머니. 응? 왜 그러시느냐고 이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네. 네. 전쟁통에 바깥 어른 잃으시고 이렇게 네. 자손들 훌륭하게 키우신 거 정말 훌륭하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 딸만 그저 훌륭히 커다오. 네. 응? 거기다가 저 따님 그동안 없어서 얼마나 네네. 모여내느라고 이제 따님 찾으셨으니까요. 네. 삐뚤어질까 봐. 네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진압에서 분께서 네. 아마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네. 전쟁의 비극,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이제 다 만나셨습니다. 저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을 쭉 진행해드리면서 혹시 보신 분 가운데는 왜 이렇게 자꾸 울기만 할까라는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일제 압박을 모르던 세대들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왜 헤어져야 했었고 왜 또 이렇게 가슴 아파했었던가를 보고 느끼면서 삶 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그럼 뉴스 전해드리고요. 네. 또 텔레비전의 경우는 전국 노래 자랑을 보여드리고 네. 1시부터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북쪽의 고향을 두고 온 우리 이산 가족들은 꿈에도 못 잊을 정든 고향 땅에 언제나 가보게 될는지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소리라도 쳐주세요.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에는 기우고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왔어요. 만남의 광장에 소식 없이 살아온 30년 세월 못 만날 사연들이 빗물에 젖어요 처미는 외로움을 등에 진 사람들 애타게 눈길을 마주치며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두고 온 고향 산천 아버님의 그 모습 불여로 여린 가슴 불여로 여린 가슴 메어집니다
네. 조금 후에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저 대구하고 급히 좀 연결을 해서 가족을 확인해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자전분이 지금 두 팀이나 계신데 다 또 대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두 가족이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신데요. 네, 자, 대구 하죠.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아, 네. 나오셨네요. 대구의 오성남 씨가 지금 화면에 비치시는 분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의 누님이신 것 같다고 오선옥 씨께서 나오셨는데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누님의 모습인데 네,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나오는데요. 네. 말씀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대답하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나는 오선옥인데요. 예. 오성남이에요? 예, 오성남이래. 그러면 동생이 틀림없어요? 예.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잘 나도 모르겠는데요. 고향은 강원도라 가는 소리만. 어려서 모르지요. 예. 예. 부모는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는 저 해방되고 돌아가셨는 건 그렇지 싶은데. 잘 모르죠. 예. 예, 어려서 몰라요. 아버님은? 예.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 아버지는 강원도 큰 집에 간다 하면서 가셨어요. 예,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동생이 동생이 틀림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동생이 틀림없어요. 오빠 알아요, 오빠. 오빠 오석초. 예, 오석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그 경찰제를 했는데요. 예, 경찰제 했어요. 예, 경찰제 하다가 6.25 전에 예, 안동 있다가 안동서. 예. 누님 서울 있을 때 서울로 그거 한번 가셨죠? 네, 저기 경상남도 안동으로 예. 발령 내렸다고 예. 6.25 전에 예. 나 있는 집이 와갖고 예. 와갖고 저기 안동으로 이제 발령 내렸다고 간다고 그러고 선언 해지고 예. 그때서부터는 지금 소식을 아직도 여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빠는 대구역 경산 칸대요. 예. 거기서 경산 삼성역에서 예. 6.25 동네 빨개한테 죽었어요. 에휴. 아, 맞아 죽었어요 별게.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고 그 소리 예. 듣고서 내가 울었다고요. 예. 오빠 저기 돌아갔다고 그래서. 예. 그리고 저 동생 오성남이는 살아 있다고 그래서 예. 내가 참 아주 그냥 춤을 추다시피 하고 예. 참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정말 잠도 안 너무나 그냥 잠도 안 하고 밥도 먹기 싫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네, 네. 예. 그랬다고. 예. 이제 얼굴도 확인됐으니까 이제 뭐 틀려올 거. 그럼 동생이 저기 여기 올 거예요. 네, 제가 예? 또 만나게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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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저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해올 테니까 염려 마시고. 대구 방송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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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또 정미자 씨라고 나오셨나요? 네, 일본 이름은 미애꽃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얼굴 보이시죠? 아, 일본 이름은 미애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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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름으로는 정미자 씨. 서울에는 정창수 씨께서 나와 계신데요. 네, 네. 저 모자를 잠깐만 벗어봐 주시겠어요? 모자를 머리에 네, 네. 저 말씀을 좀 나눠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창수인데요. 예. 신동에서 헤어진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동생 있는 줄은 모르지. 동생은 어디 있어요, 지금? 동생은 죽고 없고. 예. 그리고 일본에 있다 왔지. 예. 그리고 삿포로요. 어디 있다? 맞았어. 맞았어요? 네. 아이고. 왜 사라는 거? 아이고. 그래. 왜 누님은요? 누님이는 죽고 없고. 내 혼자 뿐이라.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저 대구에 계신 분이 누님이시고요. 예, 예. 정창수 씨 서울에 계신 분이 동생 되시는데요. 네, 네, 그럼 네. 이제 두 남매밖에 안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고요? 아버지도 지금 행만불명이죠. 예, 맞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서 돌아가시고. 맞아요. 예. 지금 몇 년 만이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해방되고 막 헤어졌으니까. 그래 저게 네. 미군 부대댕이다가 네네 미국에 간다고 뭐 말했지. 아니 그걸로 갈라다가 못 갔어요. 아 그 지금 꼭 몇 년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바로 헤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30년 넘죠. 해방되고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같이 나오시지 않고요.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또 어디로 갈라고 그러다가요 네. 헤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고 나서 계속 소식이 없으셨군요. 네네. 그러니 지금 거의 40여 년이 다 되셨는데요. 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찾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요즘에 고생하는 바람에 몸도 네. 아파가지고 그냥 네, 네. 또 수원에 있기 때문에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네. 저 이렇게 참 40여 년 동안 우리 누님들이 살아계실 텐데 했는데 누님 한 번만 지금 살아계셨군요. 네, 네. 한번 누님하고 좀 불러보세요. 누님 그래 아이고 저 어떻게 지금 살았나 내려갈게요. 아이고 참네
네? 네? 백으로 내려갈 테니까요. 아, 빨리 와. 근데 어디 가야 돼요? KBS로 가시면 되겠어요. 아, 네네. 네네. 다시 한번 축하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만나셨네요. 네. 몸놀이를 잘 하시겠어요. 몸이 불편하신 모양인데요. 네. 네. 이렇게 참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을 네. 이렇게 계속 헤어져 있어야만 됐는지 정말 참 안타깝네요. 네, 지금 또 중앙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예. 뭐로 갔어요? 25년만. 25년. 28년 나서. 네. 생활고를 헤어졌지요. 헤어지는 쪽에는 모르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냥 서로가 그냥 헤어져서 번호 먹고 산다고 갔으니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니라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피난 같이 나왔는데 같이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얘네 서울로 온다고 그러고 우선 찾다 나도 못 찾았고 지금 이 기후에 찾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기 접수해서 놓고요. 네, 접수해 놨는데 우리 접수도 많이 놓는데 어렸어요 나도. 그래서 그냥 접수도 서로가 연락이 안 닿대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또 이제 제 번호가 안 돼서요. 7만 9천이에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그냥 있었죠. 근데 오늘 낮에 이제 교회 갔다 오니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죠. 나도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못 받고요. 딴 사람 들어받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터져서요. 네, 중앙홀에서 지금 또 한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드려주세요. 일사국회 때 피난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피난 가서 헤어졌어요. 예, 오늘 저희 큰딸 결혼식 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식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너무도 반갑고. 예, 그럼 그때 헤어진 처음이죠.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언니. 말은 이렇게 만나시게 됐어요. 6회 때요. 6회 때. 잊어버렸다.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말이죠. 헤어지실 때. 제가 얘기할게요. 저 홍장골이라는데 있죠. 그 할머니 집이 뛰어놓고 엄마가 금방 오신다는 게 못 오셨시다 아주. 아주 이렇게 어머님을 지금 우리 30년 넘게 만나신 거예요. 네. 저요 광화에서 살아요. 광화? 네, 광화요. 광화에서? 네, 광화요. 네가 여기 남기요? 네. 시카 음악 이렇게 못 찾아? 이렇게 못 찾아? 널 찾아내 얼마나? 네, 어저께 책자 보고요. 내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달려왔시다. 너 용기는 모르지? 용기는 그 딴 데가 있으니까 모르죠. 잘 거기 그 홍장권인데 가면 알죠. 제주 방송에서 지금 소개해 주시는 동안에 또 지금 누님하고 동생하고 만나셨네요. 네. 52년 만에 만나는 게 내 동생을 19월쯤에 새낱개나 동생 하나 만나보길 내가 아주 소원을 했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말도 못해. 나 누님 여기 와서 한 10일 있다 가시오. 응? 여기 와서 한 10일 왔다 갔다 하시오. 어찌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야 늙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9이에요. 59. 그럼 동생을 을축년에 났어. 네. 을축년. 을축년에 양구맹꾼에서 났어. 아, 양구맹꾼에서 나가지고 양구맹꾼에서 물벼락에 양 저 양 물벼락에 저기 저
양구 불당꽂이라는데 등리 불당꽂이라는데 사는데 우리 뒤에 우물이 크단 거 있거든. 바가지 우물이 그리고 또 바위 하나 있고 그 당시에는 동상 들어오고 울측년 8월에 거기서 예. 7월이요? 7월. 7월인가? 네. 네. 헤어지셨던 해. 내일 그... 모레가 네. 제 생일이요. 7월 8일 날이. 그래? 네. 음력으로 7월 여드레 날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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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상 여기 짱가만지 있지. 야, 다 있어. 어떤 동생이요? 이 동생분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럼 누님께서. 저기 보셨어요? 쌍가마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 슈가마가 여기 이렇게 돌아갔는데 예, 머리 이거 지금 돌아가자라시오. 이렇게 여기 예. 슈가마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을측년 8월에 무리가 가져온 양구 불당골로 갔지. 그러니까 해방도 되기 전에 헤어지셨군요. 52년이 됐어. 52년. 52년 세월. 네. 그 참 오랜 세월인데도. 떨어졌어요. 네. 조금에서 또 일구월 쯤에 그저 통사 하나 찾기로 기자. 그저께 또 딸이다. 딸 있으면 뭐하지? 아들은 뭐니? 며느리면 뭐니? 12시에 나가서 너 딸 다 소용없다. 내가 양구를 찾아간다. 응? 양구 찾아가면 양구 있나요? 막내 딸이 양구 불당골을 같이 찾은 경우 거기 군인 지대들에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정말 일구월심 오로지 동생만 찾으셨다는데 누님하고 한번 손목을 좀 꼭 잡고 좀 불러드리세요. 꿈에도 그리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누님, 나도 너 이제 찾으려고 만나러 해간 6월쯤에 6월이 다나길 옆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내렸냐. 나는 왜 나 고아로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상하냐. 우리 부모가 날 왜 이렇게 못 돌고 시켰냐고. 나 동상 하나 을측년 8일에 동상 아, 누님 저 해가 뜨고 달이 뜨면 말이야 저기 저 해도 우리 누님 보겠지만은 저기 저 달도 우리 누님 보겠지만 왜 나를 못 보냐고 이렇게 노다지 한탄하고 내려왔어. 군대 가서 은근히 나는 동상을 왜 부부 동기간을 모르고 내 돌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하느냐고. 나 누님 나 고상도 많이 했쇼. 많이 했지 이런 몸에 많이 했지. 나도 내 미영이 진가 살았시오. 그자는 벌써 죽었시오. 아이 사셔서 얼마나 다행이세요. 나 6.25 저거요 호탄에 맞아서 나 다 죽었다고 그래서 말이 그래도 하느님이 도우고 말이야 나라가 도와서 나 살았시오. 이제 한이 없으시지요. 네네네. 몽고아 우세요. 네 마음껏 우세요.